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. 박만영. 반생애를 세상에서만 살다가 이 세상 밖으로 무작정 뛰쳐나온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. 우린 우연히 내가 역마살이 끼어 세상 밖을 떠돌다가 세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만났습니다. 그 사람이 가진 것은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육체뿐, 내가 가진 것은 허울 좋은 이름뿐, 서로 하나씩만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은 살기 위해 밤낮으로 몸을 혹사하며 일을 하는데, 난 허울 좋은 이름 하나 남기고 죽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세장에 누워만 있습니다. 그 사람은 세상 밖에서, 난 세상 안에서 서로 이름 모를 새가 되어 지난 일들을 거짓없이 주고받습니다. 그래도 사랑은 느낄 수가 있어 다행입니다.